안 해도 된대요. 나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펜으로 지어 있어요. 아, 그래 그래. 1년에 15권의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놀고 또 놀았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김미리 작가님의 책을 보고 작가로 바뀌었어요. 대단해요. 짱!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어린이를 위한 문학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를 쓴 동화작가 김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이제 늦게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 입학할 때쯤 되어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한글을 알려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한글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리을도 못 외우고 있어. 큰일 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는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공부를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친구들 학교 갈 때 그냥 가방 메고 따라만 다니래요. 얼마나 신나. 제가 한 4학년쯤 됐어. 요때 이제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야, 넌 좀 빠져. 넌 몰라도 돼. 하면서 무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자꾸 빠지라고 그러고 왜 그래 하고 이제 따져 물었더니 친구들이 그때서야 너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이 저한테 너 성적표 갖고 와봐 너 몇 점 맞았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고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무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이제 못했던 거예요. 아 좋아 그러면 친구들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정말로 교과서를 펼쳐놓고 통째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 100점을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세상에나 전과목 틀린 개수가 여전히 50개가 넘더라고요. 난 머리가 너무 나빠서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대로 포기를 할까 하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요? 아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옳지 옳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책만 읽으면 잠이 와. 그래서 또 포기를 하는데 그때 또 어디선가 또 책을 읽지는 못해도 책을 가까이 하래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책을 이렇게 옆에다 쌓아놓고 책을 베고 자고 덮고 잤어요. 내가 책을 베고 자고 덮고 자는 동안에 책에 있는 내용이 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책만 이렇게 베고 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잠만 잘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가지고 놀았어요. 집 짓기도 할 수 있고 성 쌓기도 할 수 있고 그쵸? 도미노 게임도 할 수 있고 책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책에 관심이 가냐면 책 표지가 딱딱한 책 그리고 표지가 예뻐야 돼. 왜냐면 표지가 딱딱해야 책이 잘 세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표지가 예뻐야 집을 지어도 예쁘게 지어져. 근데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책 제목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만복인의 떡집!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확인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성적도 어떻게 됐을까? 자연적으로 쏙쏙쏙쏙쏙쏙 올라갔던 거예요.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들게 됐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오게 됐어요. 스테로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책은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어준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4학년 때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시기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책 속의 주인공은 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굉장히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주인공들은 쉽게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면서 자기 삶의 끝까지 바꿔나가요. 책이 저한테도 위안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위안이 되어줄 거예요.
남보기네 떡집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쓰신 건가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가 친구들이 자기를 무지 싫어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친구들 약점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좀 잘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친구들을 놀리거나 괴롭히면 친구들이 막 쫓아오고 하니까 이 친구는 논다고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실은 행동은 잘못됐지만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만복인의 떡집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과자나 사탕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떡으로 지었어요? 아, 그래, 그래. 그 동화를 쓸 때 좀 음식을 소재로 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음식은 그 오감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떡은 복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고 애군을 없애고 또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기억이 났던 게 집집마다 큰 시루들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떡을 하면 온 동네가 함께 나눠 먹었어요. 떡은 이렇게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에요. 그 동화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떡에다 담겨 있더라고요. 보통 작품을 쓸 때 크게 들었던 강조 하시는 거는 무엇이실까요? 작품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위안을 받기도 하고 제가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감정은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는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하란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책을 읽는 게 바로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일기를 또 열심히 썼었어요. 7페이지씩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1년에 15권의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도 꿈을 이루게 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아스테리 린드그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열정이 식지 않고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으셨냐 하고 여쭤봤더니 나는 어렸을 때 놀고 놀고 또 놀았다. 어렸을 때 신나게 뛰어놀았던 게 열정이 되어서 100살이 될 때까지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이 공상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을 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주년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하게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청 팬이었던 작가님을 만나니까 정말 설레었고 작가님이 사인을 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작가님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짱! 오늘 직접 작가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 꿈은 작가인데 꼭 이룰 거예요. 작가님 사랑해요. 작가님께서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대본도 없이 강연을 너무 술술 귀에 잘 들어오게 잘 해주셔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에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동문학주간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어땠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어? 선생님도 직접 만나고 책 안에 사인도 받아보니 김미리 작가님이 떡을 했으니 저는 또 다른 음식으로도 해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를 쓴 동화 작가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팬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자리를 또 갖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한테 직접 쓴 동화를 보여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잠깐 읽어봤는데 꽤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면은 제가 꼭 사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또 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저를 주기 위해서 2시간 동안이나 포켓몬 빵을 또 기다려가지고 선물로 가져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 거를 제가 받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아동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작품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좀 크게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